자, 메탈 슬러그. 게임 소리 들리세요? 원, 한번 해보죠. 배타라니, 배타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 키 설정. 네, 요렇게 하고. 실행을 어떻게 하더라? 레벨은 MVS, 아마 이게 제일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MVS 저건 뭐지?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네요. 요거하고 히어로는, 예, 기본 설정인 셋으로 하겠습니다. 생명이죠? 한번 해보죠. 아, 화질이 좀 별로 안 좋다, 그죠? 메탈 슬러그 1 오랜만에 보는데, 원코인 클리어를 목표로 합니다. 아마 오늘은 제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방송 12시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이 안 돼, 메탈 슬러그. 그, PC판이 컴플리트라고 있어요. 옥션에 지금 팔고 있는데, 보고 이제 정품이 있길래 그거 사서 하는 겁니다. 샹. 내가 메탈 슬러그랑 이렇게 어이없이 죽어본 건 처음이다. 오락기랑 같은 거예요. 잠깐만요, 조작감이 좀 불편해서. 지금 마이크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불편한 상태로 게임하고 있거든요. 그 때문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세를 좀 편하게 합시다. 잠깐만요. 그냥 게임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지금 하나 죽어버렸으니까. 다시 그냥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날 죽여라. 아까보다 조금 편해졌어요, 그래도. 날 죽여라. 자. 네, 그냥 한번 다시 시작해봅시다. 메탈 슬러그 1은 처음 보십니까? 제가 어릴 때는 이거 오락실에 많이 있어가지고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시작합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해보죠. 처음에 가만히 있으면은 그 얘들 병사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점수 올리는 새끼들도 있었어요. 이제 학교 앞에 오락실에 다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점수 올린다고 계속 칼질하고 있는 놈들이 있었습니다. 제게? 예. 공공 도덕관념이 없는 새끼들이 좀 있었어요. 자, 헬기는 요렇게 다 때려주고요. 뭐 그냥 쭉 가면 되지. 1판인데, 원의 1판인데 뭐. 그래도 좀 뭐 불편하다 이게. 멀티비디오 시스템이요? 그럼 그거는 뭐예요? 네, 게임 설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죠? 기판이 MV 됐어요. 난이도 설정에 저게 있었던 건 뭐죠? 아니요? 하드가 제일 어려운 난이도입니까? 저는 잘 그렇게 잘 못합니다. 대정령 같은 분이, 아 그래요? 대정령 같은 사람이 되게 잘하는 거지. 저는 메타 슬러그 잘 못해요. 예전에 이제 학교 앞에 있던 오락기로 많이 했었지. 그리고 고요 네오레이지도 많이 했었고. 근데 요번에 정품을 사서 이제 게임 방송 한번 해보는 거예요. 원래는 보통 저 전략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오늘 방송은 12시까지 달립니다. 12시까지. 제가 오늘 사정이 있어서 오래 못해요.
메달 슬러그 방송은요 기본적으로 원코인 클리어를 목표로 하고요. 예, 할 수 있으면 공격도 하고. 이거는 원코인 클리어 하기 할 때까지 방송을 계속 하겠다는 건데, 얘가 영상을 계속 찍어내겠다는 건데. 자, 꼭 보면 점수 먹으려고 시계 터트리고 다음 요거, 이거 지금 지나가 버렸네. 요 끝까지 터트리고 간 놈들이 있는데 뭐 그런 삽질해야 됩니다. 점수 때문에 게임한 것도 아니고요. 요건 요렇게 지나가주면 돼요. 그 오락기 패드 문제 때문에 저기에서 많이 죽는 애들이 많았었어요. 저 원복고 여기서 뭐 F 아낀다고 지금 이렇게 삽질하는 놈도 있었었는데 아낄 필요 하등 없습니다. 그냥 막 쓰면 돼요. 어, 메탈 슬러그 1이 그 다른 시리즈처럼 뭐 빌드가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래? 왜 이래! 죄송합니다. 이렇게 못하진 않는데 죄송합니다. 점수 때문에 생명을 버리다니. 원코인요! 원코인 할 때까지 게임하는 거지 그냥. 방송을 그렇게 하겠다고요. 지금 마이크 때문에 제 조작감이 너무 안 좋거든요.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제가 허리를 이렇게 되게 많이, 그니까 자세를 되게 숙이고 게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괜히 칼로 죽인다고 뻐기고 있다가는 아까 중간에 타고 있던 놈들 때문에 그 중간에 타고 있던 놈이 이제 쏘는 그, 아 던지는 그 수류탄 때문에 죽습니다. 그니까 아까 배 나올 때, 마지막 배 나올 때는 그냥 빨리빨리 제거해주세요. 삽질하면은 죽어요. 말하지 말고 할까? 말하지 말고 하면은 그거 되잖아. 예전에는 이 대장이 참 어려워서 그냥 부대장인데, 그냥 지금이야 그냥 이렇게 그냥 때리면 되는데, 예전에 어릴 때는 이 대장을 못 깨서 죽는 놈이 많았어. 그래서 실수로 이제 샷건 날리고 그다음에 그 기관총 먹고 나서는 이거 못 깬다고 예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지금이야 뭐 여기서도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거 점수 올린다고 여기서 뻐긴 놈들이 있었습니다. 꼴보기 싫은 새끼들이었죠. 그 100점씩 올라가는 게 뭐가 좋다고. 워낙에 게 자기 이름은 남기고 싶고 실력은 안 되고 멀리가 실력 안 되니까 그냥 계속 여기서 이거 없앤다고 개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람 폭탄으로 먹어주세요. 타고 먹으면요 폭탄 먹을 때 여기 타고 숙여서 먹으면은 캐논이 아니고 사람 폭탄 된다고 믿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비행기는 그렇게 먹어지는데요 탱크는 절대로 사람 폭탄은 먹어지지 않습니다. 2탄 내장은 그냥 폭탄 난발하면 돼요. 폭탄 그 가지고 박살내면 돼요. 한번 터졌죠? 한번 터졌으면 두 번째 터졌나 지금이? 패턴이 총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얘는 네 그 패턴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비행기 밑에서 이렇게 터져요. 터지는 횟수로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한번 터지면은 총 이제 두 번 터지는데 한번 터지면은 콩알탄을 쏘고요 두 번 터지면은 그 아까 그 모든 원수가 직접 나와서 이제 저 그 미사일 같은 건 쏴요. 한번 죽었다니 벌써 말도 안 돼. 저는 메탈 슬러그를 잘 못하지만 적어도 아까 그런 데서 죽을 만큼 바보는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학교 앞에 학교 앞에 오락기에 때려본 돈이 얼만데요. 옛날에 물가상승률 하고 생각하면 아마 엄청난 돈이었 싶은데 학교 끝나고 이제 낙이 그밖에 없으니까 맨날 이제 학교 앞에 초등학교 때니까 분식집 가가지고 이제 아유 그 뭐야 이렇게 쏴주세요. 저거 제거 안하면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네, 제가 이렇게 뛰는 걸 못했어. 뛰는 걸 참 못했어. 뛰는 타이밍 같은 거 잡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되게 못했어요. 자, 가고. 그래서 이렇게 멀리 뛰는 어떤 그게 나오면은 저는 뭐 늘 뭐 하나 이상은 죽고 지나갔습니다. 살았네요. 여기서 아, 네. 굉장히 좋군. 여기서도 얘들 눈덩이 굴리는 놈들 있잖아요. 무한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점수 올린다고 여기서 개기는 놈들이 있었습니다. 진짜 꼴보기 싫은 놈들이었어. 나도 빨리 게임하고 가야 되는데 지들 점수 올린다고. 알레노니는 요렇게 가둬두고 때리면 됩니다. 가둬두면 저쪽으로 안 나가요. 으! 네, 이렇게 해야 되면 망하는 거예요. 자, 원래는 가둬두고 때리면 되는데 가끔 재수없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올라올 때는 좀 게임 힘들어지. 왜냐하면 제 칼질은 제가 못 당하거든요. 자, 여기서는요 떨어지면서 저기 있는 놈을 반드시 없애주세요. 특히 폭탄이 만약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던진 수류탄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폭탄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긴 했었는데 제가 던지는 수류탄 때문에 앞으로 전진을 못합니다. 또 샷건 아낀다고 여기서 또 이렇게 저처럼 다 쓰고 이거 가는 놈들이 있었어. 보면은 천하에 쓸데 없습니다. 나중에 뭐 대장 때까지 모았다가 쓸게 아니면은 어차피 탱크 안 타면 그것도 못하는 거고. 여긴 앞에 드럼통을 없애야 됩니다. 가끔 이게 떨어지면서 뭐 고릴라 같은 게 날아올 때가 있는데 날아오네요. 병사구나 그냥. 예, 저게 나오면 급한 대적이 나왔다 그렇게 말한 놈들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는 탱크 없이는 전진하기 좀 많이 힘듭니다. 으앙 으앙 괜찮아요. 이 위쪽에 사람이 가끔 나올 때가 있던데 저거는 무슨 조건인지 모르겠어요. 나무를 부수면은 저 위에서 사람이 떨어지더라고. 폭탄은 대체로 사람 걸로 먹어주고요. 보통 사람으로 하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게 좋고요. 탱크로 하면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냥 뭐 탱크는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다 쉽습니다. 사람은 탱크에 깔려 죽으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긴 하죠. 자, 제가 메탈 슬러그를 되게 긴 시간 동안 하면서 느낀 거는 폭탄을 아낄 필요가 없다는 건데 뭐 지금처럼 뭐예요, 대장 때 계획적으로 쓰겠다 그런 계획이 없으면 그냥 폭탄은 막 던지면 돼요. 이 대장을 이렇게 폭탄만 던져줘도 쉽게 박살낼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는 계속 기다리면 사람이 떨어지거든요. 뭐 사람을 모을 점수를 모을 때는 일부러 시간을 끌어가지고 떨어진 사람들 다 모은 다음에 이제 대장을 깨주면 됩니다. 사람이 10명이 돼야지, 그러니까 포로가 10명이 돼야지 그 보너스 맞잖아요. 4판에는 보통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계속 기다리면 돼요. 50, 저 왜 시간이 53과 53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은 사람 셋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포로 셋이 떨어져요. 뭐 여기서도 이런 쪽으로는 이제 계속 저기 병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쟤들은 봐준다고 이렇게 놔두면 안 돼요. 저거 던지는데 저게 좀 위험하거든요. 그쵸, 53. 비행기 조심하시고요. 지금 조작감이 너무 안 좋다. 자, 가끔 여기 원숭이 대신 노인이 나올 때가 있는데 노인이 0점입니다. 노인 생각해보니 고이즈미하고 닮았어. 고이즈미 주니스. 드럼통 터뜨려주면 되고. 자, 요 위쪽에 또 셋이 있어요.
쟤들은 그 여기 어디야 탱크에 달려들잖아요. 가만히 놔두면 총 같은 거 떼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예 탱크로 총을 못 쏠 수도 있어요. 메타슬럭으로 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야 될까? 탱크의 체력을 깎아먹기도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왜? 인질은 가버렸습니다. 결국 둘 다 못 먹었군요. 괜찮아요. 나는 왜 그렇게 경솔했던가? 그냥 요 탱크는 버려도 됩니다. 유의를 즐기고 싶다. 자기만의 유의를 즐기고 싶다. 그러면은 요렇게 부숴주세요. 그러면 저렇게 됩니다. 소소한 재미죠. 저도 저기 깔리면 죽습니다. 참고하세요. 까분다고 여기 밑에 있으면서 저거 부수면 안 돼요. 슬로우 컨트롤해도 죽습니다. 저거 깔려주는 거라서 쭉쭉 지나갑시다. 탱크는 여기서 터트려도 상관없어요. 보통 여기서 이렇게 터트려주죠. 왜냐면 새 탱크가 저기 나오거든요. 그죠? 네. 요거를 아는 분은 이제 탱크를 앞에서 아끼지 않지. 네. 아이고. 조작감. 여러분 제가 못하는 걸 조작감 탓을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조작감 나빠요. 진짜 나빠요. 힘들어요 지금 하기가. 마이크 때문에 그래. 마이크를 새로 사야겠다. 여기서도 폭탄은 되도록이면은 사람 폭탄으로 먹어주세요. 사람 폭탄이 좋은게 탱크로 연사를 할 수 있어. 빨리 쏠 수 있어요. 캐논이 물론 이제 화력은 더 세겠지만. 자 여기 사람이 또 있고 물론 이제 그냥 요런거는 탱크 폭탄 먹는게 낫습니다. 사람 폭탄으로 먹다가 죽겠죠. 요 보스는 쉽습니다. 탱크가 있으면. 탱크가 없으면 엄청 어렵겠지만 탱크가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스터리가 하나 있는데. 네? 볼컴이라 보여. 아이고 왜이래. 이쪽에 사람이 셋이 숨어있는데 도대체 어떤 트리거 어떻게 쏘면은 저기 사람 셋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더라고. 리피트 나오나? 잘 모르겠어요. 볼컴이라 보여. 4판 원은 슬럭 메탈 슬러그 원은 5판이 5판이 좀 어렵습니다. 메탈 2도 뭐 5판이 좀 어렵지만 도시 배경인데 도시가 참 어려워. 이 도시들은 창문을 부숴주면은 아 지붕을 부숴주면 이렇게 사람이 나와요. 네 요렇게 저 앞에 포병이 있습니다. 자 천천히 가세요. 요렇게 안 그러면은 좀 힘들어요. 포병이 둘이나 있어가지고. 포병이 저게 생각보다 저게 많이 위협적이라서요. 계속 쏘면은 사람 나옵니다. 자 저쪽이 위에 또 포병이 있죠. 저 포병은 흩뿌리기로 조져야 되는데 망했습니다. 참 게임 참 잘 돌아간다. 그냥 가겠습니다. 원래는 저 위쪽으로 가는 게 이제 제대로 된 길이긴 한데 지금 뭐 제가 컨트롤 제대로 못해서 망했으니까. 뭐야 차가 왜 이렇게 튼튼해. 폭탄 아낄 거 없으니까 그냥 막 쏴주세요. 필요하면. 그 다음 여기도 포로 있어요. 포로 화염방사기 이렇게 쏘면은 다 타죽지 않을까? 포로고 뭐고 이전에 다 타죽지 않을까요?
제 폭탄이 싶은데 못 먹나? 못 먹네요. 아 쓰레기 같다. 죄송합니다. 차는 뭐 탱크를 밟고 지나갈 수 있어요. 저 칼질한 놈들은 탱크한테 해를 못 입힙니다. 사람일 때야 많이 무서운 놈들이긴 한데 이거 지뢰예요. 밟지 마세요. 자 이렇게 피해 주시고 사실 5판도 5판도 탱크가 두 개입니다. 근데 5판은 제가 트리거를 까먹어서 너무 오래 아 그 다음에 저 벙커 있잖아요 저 앞쪽에 저 벙커는 문이 안 열리면 무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점수 올리고 오겠다고 몇 한 30분 10분 20분 이렇게 뻐기는 새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때려도 안 터지거든요. 점수는 올라가는데 네 이렇게 문이 열리면 부서집니다. 가까이 가면 문이 열려요. 여기서 위에서 헬기가 나오지 않던가? 헬기는 이렇게 천천히 앞으로 가면서 부서주세요. 뭐 그리고 저는 그냥 탱크 가져갈게요. 뭐 탱크 얘로 못 깰 것도 아니고 보통 여기 채 탱크가 나올걸? 원래? 아이고 특수병과 얘들은 좀 조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 폭탄은 이제 많으니까 여기 들러붙으면 이렇게 흔들어서 말 그대로 진짜 흔들어서 떼면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은 체력 달아요. 이렇게 앞에 붙어있을 때는 캐논을 쏘면은 캐논을 몸으로 막습니다. 보통 때는 캐논을 쏘면 그냥 몸이 부서지는데 캐논을 맞으면 으아! 네 날 살려줘. 여기 얘는 뭐더라? 폭탄인가? H인가? 예, 네, 그 기관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기관총이구나. 자 얘가 좀 어렵죠. 그 뭐 사람인 채로 오면 좀 많이 어렵죠. 그냥 지금은 맞았어요 일부러. 뭐 굳이 피해줄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올라가면 으아 왜이래. 올라가면 밑에 저게 나오는데요 저걸 터트려주면은 포로가 나와요.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폭탄을 예, 난사해주면 됩니다. 보통 이제 탱크를 가지고 이 밑에 들어가서 플레이하는데 저는 지금 오늘 굉장히 뭔가 운이 안 따라주네요. 여튼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메탈 X에서 이 보스가 재활용되죠. 메탈 X 1판에 요게 또 나오죠. 자 6판이 끝판입니다. 6판이 끝판입니다. 6판은 좀 어려워요. 저는 아마 여기서 죽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거 죽으면은 방송 끝입니다. 저 그 사정이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방송을 하긴 하는데 어쨌건 저 영상 하나로 끝나겠네. 으아 뭐야 보통 멀리서 터뜨리고 오는데 지금 예 깜짝 놀랐네. 메탈 1이 이게 96년도에 나왔나? 이렇게 없애고 지나가 주시면 되죠. 사건은 쓸 거니까 여기서 쓸 겁니다. 다리에서 제 저거 안 떨어뜨리고 있을까 되게 불안하다. 우와 방금 죽을 뻔했는데 그죠? 방금 죽을 뻔했지 그지? 이렇게 탱크는 멀리서 제거해주고요. 어 나 죽을 것 같아. 이거 샷건이잖아 나 지금. 샷건인 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으아! 방금 포병 저거 죽어서 저거 방금 숙여서 쏘는 거 봤어요? 아. 예, 여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니셜. 그렇지. 이니셜 남기듯 맞춰라는 거지. 저는 잊지 않습니다. 저는 원코인 클리어를 목표로 합니다. 원코인 클리어 하는 순간 방송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탈 원 방송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 제가 사정이 있어서 더 안 하고 요까지만 할게요. 뭐야, 저장을 어떻게 하는데? 저장된 거예요, 이거? 저장된 거야? 아, 저장된 거구나. 자, 일단은 방송은 요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정이 있어가지고, 네, 사정이 있어가지고 더 못하고 죄송해요. 자, 영상 끊고.